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해석하 그 10번째 시간으로 역사로서의 성경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로서의 성경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내용들은 그리스나 로마 신화처럼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들을 이야기로 꾸며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성경의 기록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면서 재림까지 직선적인 방향으로 쭉 흘러가고 있죠. 이런 성경의 기록이 나타내는 역사적 속성은 일종의 순환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다른 종교와는 아주 엄격히 다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한마디로 역사 속에서 인격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사로서의 성경,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역사로서의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역사 기록이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고학적인 증거들, 확인된 것들을 한번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을 찾아보는 그런 공부가 됩니다. 상당히 흥미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공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함께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끊으시면 저건 손해인데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역사를 부정하는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코펜하겐이나 영국의 셰필드 같은 곳이 그런 해석의 중심지입니다. 오래전에 셰필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첫 화면에 저를 소개할 때 제가 공부한 곳입니다. 셰필드는 성경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학문적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셰필드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PhD를 한 다음에 귀국해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대화하는 중에 굉장히 그 역사 이야기를, 성경 역사 이야기를 굉장히 부정하는 쪽으로 좀 소위 리버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언쟁이 돼서 제가 안 해야 하는 말을 좀 했습니다. 제가 늘 그걸 다듬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제가 반추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죠. 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건좀 민망합니다. 저는 역사 부정의 대륙에서 성경 역사를 붙잡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핵심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신 분이 어떻게 그 슬쩍슬쩍 그 리버럴을 그저 맛보기만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민망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점잖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좀 격하게 표현했습니다. 예, 거기 뭐 우리가 구약 학자들은 다 압니다. 맨덴 호리니, 고트 왈트니, 뭐 필립 데이비스니. 필립 데이비스는 제가 직접 같이 뭐몇 년을 같이 지낸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성경의 기록을 역사적으로 거의 부정하고 혹은 최소화시키, 그 사실성, 역사성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이름하여 미니멀리스트라고 합니다. 최소주의, 최소주의자, 역사적 최소주의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의 역사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학문적 경향을 말하죠. 이런 미니멀리스트, 반대로 성경에 기록된 건 모두 다 역사다 이렇게 할 때 맥시멀리스트, 최대주의자 뭐 이렇게 합니다만, 미니멀리스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역사적 성경의 역사 논쟁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까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도 과연 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역사성이 부정되고요, 솔로몬 성전의 역사성이 부정되면 구약의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에
뭐 수구로 올라가 그물 깃는 대로 올라가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자고 하는 다윗의 시도는 뭐 어떻게 되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야기. 무엇보다도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신약에서도 다윗의 후손이여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 다윗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그 역사성이 부정되면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과연 역사적 기록인지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구약에 기록된 뿐만이 아니고 신약도 잠깐 다룹니다만 이 성경 역사 시대를 한번 간단히 이번 주 교과서 다룰 그 시대를 개관해 보겠습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로부터 가까울수록 역사성은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과책 순서와는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 사도 시대, AD 1세기 전후죠. 그다음 구약이 끝나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하게스가랴 말라기로 끝나는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럽니다. BC 4세기 이후지요.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BC 5세기 전후입니다. 그 전에가 뭘까요? 바벨론 포로 잡혀온 거겠죠. BC 6세기 전후입니다. 그 위에는 뭔가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BC 7, 8세기 전후지요. 그 위에가 뭔가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에서 역사를 확인하는 것은 이 다윗 시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소재에서 다윗 이야기, 솔로몬과 다윗 이야기 하는데 저는 순서를 뒤집어서 거꾸로 가까이 있는 것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다윗 시대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 성경 역사에서 우리 가까운 시대로부터 거꾸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먼저 신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2006년 5월 이탈리아에서 아주 재미있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원고는 루이지 카시올리라는 사람이었고요. 피고는 그의 친구 가톨릭 성직자였는데, 이 원고 루이지 카시올리가 그의 친구 성직자를 고발한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를 역사적 인물이라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이걸 재판 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언제 사람인가요? BC 356년, 323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더의 역사적 실존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BC 259년부터 210년에 존재했던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 역사적 실존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BC 100년부터 44년까지 실존했던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 케자르, 그의 역사적 실존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100년 전에 시저, 200년 전에 진시황제, 300년 전에 알렉산더, 그들의 역사적 실존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늘날 예수의 역사적 실존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약의 기록과 관련된 몇 가지 고고학적 발견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네 가지만 살펴보면요.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발견됐다고 이야기됩니다. 베드로의 집이라고 믿어지는 1962년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관련 비문은 빌라도의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이름하여 폰티우스 필레이트 인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1986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폐 어선이 발견됐어요. 그다음에 1990년에 대제사장 요셉 가야바의 가족 유골함이 발견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의 역사적 사실성을 확인시켜주는 귀중한 것들이죠.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소위 탑가의 오병이어 기념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그 타브가 교회, 오병이어 기념교회라고 하는 곳의 밑에 이 모자이크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그려놓은 건데요. 여러분, 그 타브가 오병이어 교회에 그 타브가란 말은 7개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개 합쳐가지고 7개이기 때문에 타브가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타브가 오병이어 기념교회에 이런 모자이크가 있다고 하는 기록을 남긴 것이 AD 383년이에요. 유명한 순례자 에제리아가 타브가를 방문하고 남긴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오병이어를 발견해낸 것은 1932년 독일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AD 383년경에 이미 이 타브가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있음이 언급되었다면 그 오병이어에 관한 기록들이 그 이전에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 이곳은 가버나움에는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1852년 에드워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유적을 발견하고요. 아, 이게 굉장한 것 같으니까 이게 덮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충분히 정치적으로 문제 없이 발굴할 때까지 덮어놓고 1852년에 유적을 발견했지만 실제로 발굴은 1905년, 1981년 뭐 이렇게까지 두고 천천히 정치적 문제가 없을 때까지 보관했다 발굴하고 1981년에 바닥까지 발굴했습니다. 그 발굴하고 보니 여기 도자기가 나오는데 그 도자기가 1세기류의 것입니다. 1세기 시대의 도자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 AD 1세기 전후에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6장 등등에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께서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그 회당 짓는 일에 후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우리가 예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이 회당이 예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그 회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100% 이게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뭐 사진 찍어 놓지 않았으니까 확증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굉장히 개연성 있는 역사적 사건임을 적어도 보여주는 고고학적 기록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1921년과 25년, 1968년과 84년에 발굴한 것인데요. 12채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석회암 바닥이 있었는데 바닥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아람어로 비문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거기 베드로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대부분 기록된 글들이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도우소서 뭐 이런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이 터가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놓거나 사진을 안 찍어놨기 때문에 이 집이 그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100%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집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건 좀더 확실하죠. 이건 본디오 빌라도 명각이에요. 이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유대 총독입니다. 이런 성경절에 빌라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심판받을 때그손 씻었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저게 1961년 헤롯 왕의 원형 경기장에서 발견됐어요. 지금 보시는 저 라틴어 글자가 폰티우스 티베리우스 폰티우스 필라이트 빌라도라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 명각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건 확실한 거, 이건 아주 확실한 것이죠. 1986년 1월에 갈릴리 호수 북서편 기노사르 키브스 남쪽 500m 해안에서 고대 어선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가뭄으로 갈릴리 호수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에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 배를 인양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폐 어선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뱃머리와 선미를 떼어내고요. 선체만 호수로 밀어 넣었습니다. 길이 약 8.2m, 폭 2.3m, 높이 1.2m. 탄소 동위 원소를 연대 측정한 결과 BC 100년부터 AD 70년 사이의 어선이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계시던 생존의 지상에 계시던 바로 그 시대죠. 그러니 이 배가 예수님이 탄 배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있었던 갈릴리에 배 타고 뭐그 제자들이 어부에서 고기 잡고 하던 그런 종류의 그 시대의 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1990년 11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도로 작업 중에 트랙트가 고대 동굴 묘지 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골함이 발견되었죠. 근데 그 유골함 중 하나에 가야바의 아들 요세. 가야바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었죠. 가야바야 궁전에 이렇게 하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생존해 계시 이 땅에서 생존해 계시던 그 시절,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 이 지상생에 하시던 그 시절의 그 기록들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증거들을 통해 소위 예수의 역사성, 예수의 역사성이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있는 거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티베리우스 시절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된 그리스도와 로마 내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행정가였던 소 플리니우스, 서기 112년, 113년에 트라이노스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날 동회 트기 전에 모여서 신에게 찬미를 부른다고 묘사했습니다. 역사가가.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역사적으로 사시고 역사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신화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삶을 실증적으로 본 증인들의 기록인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한 400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구약이 기록이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까지는 약 400년의 중간사 시대가 있습니다. 그걸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지요. 그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흔히 성학자들은 페르시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The Persian Period. 그리고 이때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The Second Temple Perio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대, 이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2019년 제4기에 공부했었죠. 그리고 그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락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우리는 뭐 성경 읽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이것마저도 성경에 정말 있었던 기록일까? 예수 시대를 부정하면 그로부터 400년 전이야 당연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었죠. 바로 그것이 현재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름하여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작년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할 때 살펴봤었죠. 고레스 실린더라고 부르는 이 원통 도장은 가로 10cm, 세로 23cm 크기의 원통 모양의 진흙톡인데요.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남긴 기록입니다. 1879년에 바벨론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고레스 실린더, 지금 여기 보신 이 쇠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고레스 실린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 고레스 실린더에 실린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 고레스 조서가 기록상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인권 선언이다. 뭐 이런 말을 학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우리가 에스라 공부할 때 확인했습니다만, 고레스는 유대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너희가 섬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라. 이방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 1장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기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는 선지자에 의해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고레스 실린더를 통해 성경 기록 밖의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성경 기록의 역사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포로 귀환 시대까지 거슬러 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포로 잡혀가야죠. 이제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포로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BC 6세기 전후입니다. 이 필름을 돌려서 바벨론 시대로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느부갓네살의 서신하고는 여기 이 고고학적 발견물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온 땅은 비할 데 없이 장엄한 여왕과 같은 이 도시에게 무릎을 꿇었다. 여기 발견된 한 쇠기 문자는 바벨론 영원할지어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고대 바벨론의 성벽입니다. 바벨론 도성이 발견됐죠. 버려진 도성이. 그걸 복원했습니다. 참 아름답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의 그 바벨론은 전설이 아니에요. 무슨 신화에 나오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눈앞에 그 유적이 남아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잡혀갔던 것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렇죠? 이걸 복원시켜놓고 보니까 바벨론 도서, 고대 바벨론,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역사에서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부르는 그 느부갓네살의 통치하던 도성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한번 상상도 복원해 본 겁니다. 둘레 16킬로, 성벽 두께가 6, 7미터, 성벽 높이가 10에서 20미터, 청동문에다가 유프라테스 강과 해자 20년 분량의 식량을 비축하고 있던 고대의 금잔이라고 불리던 도성. 이게 바로 그 바벨론 도성, 고대 바벨론 도성으로 들어가던 신바벨론 성에 들어가던 그 정문인 이스타르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타르 게이트 보세요. 정문에 보니까 지금 다 뭐가 그려져 있나요? 다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렇죠? 이건 역사를 복원한 거예요. 상상도를 복원한, 신화의 어떤 상상을 복원해 놓은 게 아니고 이건 역사를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 사자상이에요.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떼어온 성벽에 있던 이라크 고대 바벨론의 이스타르 게이트에서 발굴해서 이걸 시카고 대학교 오리엔탈 박물관에 가보면 이걸 해놨습니다. 저는 이 그림 사자 이 조각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늘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던 곳이죠. 그럼 사자 그림, 바벨론의 사자 그림, 벽에다 이 시카고 대학교 동양
박물관에 딱 오리엔탈 뮤지엄에 딱 붙여놨습니다. 제가 80년대 말, 지금은 어떻게 제가 보던 그 자리에 있는지를 제가 지금은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바벨론을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런던의 영국 박물관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명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쇠기 문자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37년에 전쟁하러 애굽에 갔다. 이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6장, 에스겔 29장의 이 기록을 함께 확인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탈리아 플로렌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건데요. 느부갓네살의 카메오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BC 약 585년에 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뭘 확인시켜줘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걸 뭐하러 확인하냐? 재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가 신화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무슨 역사성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 이야기나 이런 그다음에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유다의 정복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다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국 박물관에 소장된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5장이 느부갓네살이 병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점토판입니다. 예, 우리 그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짐승처럼 풀을 뜯고 하는, 어쩌면 그런 것들을 배경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1975년에 그레이슨 교수가 해독해서 출판했죠.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왕이 벨사살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이 벨사살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불확실하고 부정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의 연대기라고 하는 게 발견됐습니다. 나보니두스가 17년간 통치했던 것을 연대별로 쭉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걸 한마디만 언급하면,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나보니두스는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 위임 통치시키고, 자기가 왕에서 물러난 건 아니지만 자기도 왕이고 아들도 왕해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바벨론에 있지 않고 테마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 5장에서 나보니두스가 다니엘을 보고 네가 이 꿈을 풀어주면 셋째 왕을 삼겠다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은 왕 다음이다 그 말이에요. 셋째라는 말이 적어도 둘째는 못 주니까 셋째 주겠다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도 왕이니까 셋째가 된 거죠. 그런 배경을 다 이해하게 해주는 고고학적 발견물, 나보니두스의 연대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여기 롤린스, 1854년에 헨리 롤린스라고 하는 분이 발굴한 것인데, 이 나보니두스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벨샤살을 아들인데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하고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가보면 여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약 50명 이상의 공무원 명단이 이렇게 있는 게이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의 점토각주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야기, 느부갓네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니까요. 역사예요. 재밌잖아요.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그 유다를 세 번에 걸쳐 침공합니다. 제1차 605년 BC 이때 다니엘이 잡혀가죠. 제2차 597년 에스겔을 비롯한 만 명이 잡혀가죠. 제3차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 잡혀가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 잡혀갈 때, 이때 제2차 때 여호야긴이 잡혀갔어요. 근데 마지막 정복할 때, 마지막 남긴 게 느부갓네살이 그 정복할 때 시드기야를 끝까지 버티다가 그 버틴 도시가 라기스인데,
그때 마지막까지 남방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서 싸움하고 전쟁하던 그 라기스에서 수많은 도편들이 1929년 올브라이트 이름 참 좋아요. 그냥 브라이트가 아니고 올브라이트입니다. 뭐 1920년대 이분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명예 박사학위를 9개나 받은 분이에요. 이분에게는 각 대학들이 이분이 학위를 받아서 명예로운 게 아니고 이분에게 학위를 주는 대학이 명예롭게 느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라기스를 확인했는데 발굴했어요. 그리고 한 곳을 드비르라고 하는 곳에서 텔앤 드와이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한 곳이 이제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스타키라고 하는 탐사단이 가가지고 독일을 보시는 대로 저런 독이 파편을 발굴했는데 저 독이 파편 속에 그 유다가 마지막 그 저항하던 그 내용들이 너무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기록의 모든 내용, 이 소위 군사 교신 편지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벨론 연대기인데요.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바벨론의 왕이 돼요. 아버지 나부카라살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특히 여기 보면 요호야긴과 에스겔 등 1만여 명의 다른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임명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바벨론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거는 1899년, 1917년에 독일 고고학자 로버트 콜드바이가 점토판을 발견했는데요. 이걸 발견해가지고 해독했습니다. 이 쇠기 문자를 또 해독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큐니폼이라고 그러죠. 그걸 디사이퍼 해독한다고 합니다. 해독했는데 이 목록들 중네 개가 유다왕 여호야긴, 제2차 침략 때 포로 잡아온 여호야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왕에게 뭘 먹었고 뭘먹이 포로 잡혀온 유다왕 여호야긴의 급식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포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BC 600년의 바벨론 포로 그 전후의 성경 기록들이 젊은이들 표현대로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역사 기록이라니까요. 사실입니다. 네, 고각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엘리야김 인장입니다. 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그의 재산 관리를 맡았던 사람, 이게 엘리야김, 여호야긴의 청지기 엘리야김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제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쫙 돌아가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다시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분열왕국 시대로 가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왕조로 나뉘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남방유다를 통치하고, 그다음에 이 북쪽의 열 지파가 여로보암의 휘하에 들어가서 북방 이스라엘을 형성한 것이 남북왕조 시대 아닙니까? 이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먼저 멸망을 당하죠. 그 후에 남방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네, 그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짧은 시간 안에 북방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까지로 되돌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다 왕 히스기야 인장이라고 부릅니다. 유다 왕, 여기 인장을 탁,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것,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잘 아시죠? 남방유다 12대 왕.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남방유다의 12대 왕, 조금 전에 히스기야 얘기했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제위 제4년이 되었을 때, 이때가 북방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 왕 살만의 새로 5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포위를 3년 가까이 하고 있다가 마침내 멸망시킨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히스기야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왕 살만의 새로 5세에게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놀라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도 방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했던 그 국가 방비 그 아주 공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기원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조차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고 역대하 32장 30절. 그다음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고 열왕기하 20장 20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고대 예루살렘은 그 샘이 기원샘에 있었어요. 근데 이 기원샘이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평화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게 전쟁이 발발되면 성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대적인 공사 작업을 해가지고 그 기온샘에서부터 굴을 파가지고 수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고이게 해놓고 물을 가서 이제 먹도록 해놓은 거죠. 바로 그 작업을 언급하는데요. 이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실로암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1880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 왕 실로암 연못이 있죠. 그 실로암 연못에서 1880년에 이 아랍 소년 팔레스틴 소년들이 여기서 놉니다. 여러분. 애들 호기심을 누가 말립니까? 애들끼리 수영하며 놀다가 제가 맨 처음 예루살렘 갔을 때도 그 실로암에 갔을 때도 거기서 그 소년들이 물장구 치고 놀고 있더라고요. 놀다가 그 실로암 쪽에서 한 6미터로 이게 그 터널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다 넘어졌어요, 이 아이가. 넘어졌다가 이렇게 일어서서 일어서서 보는 순간 벽에 뭐가 이렇게 판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아이가 나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가보니 판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큰 보물이 되는가 보다 싶어서 그걸 깬 겁니다. 깨진 거예요. 이렇게 깨진 걸 다시 찾아서 복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실로암 인스크립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거 발견했다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이게 아마도 저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리 어떤 한 학자가 찾아가서 뭐그 전시된 건 없고 그 수장고에 저 밑에 수장고라고 그러잖아요 박물관 그 수장고에 원하면 찾아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찾았어요. 그 다시 찾은 분이 우리 앤드루스의 그 박물관의 이름을 지은 시기프레이드 에치 호른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호른 박사가 그걸 다시 찾습니다. 여하튼 이 실로암 인스크립션의 그 내용이 뭔가 바로 이겁니다. 깨졌기 때문에 문장이 완전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뚫렸을 때 봐봐봐봐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뚫린 방법은 이렇다. 아직 각 사람이 그의 동료를 향하여 도끼들을 동안에 그리고 뚫리려면 아직 약 1.4m나 더 남아 있을 때 상대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바위 안에서 이렇게 서로 겹쳐진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때 이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 때요, 양쪽에서 석공들이 이렇게 굴을 뚫어갔는데 상하 격차가 약 1m도 채안 돼요. 굉장히. 여러분, 이제 영상에서, 동영상에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많이 떠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찾아보세요. 이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기록이 실로암 인스크립션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 실존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기록이에요.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였으며. 여러분, 이거는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발견된 이후에 최초로 영국 사람인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붙여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높이 약 38cm의 육각형 프리즘인데요. BC 691년부터 686년에 제작됐는데 이게 뭔가? 산헤립이라는 아시리아 왕이, 이 산헤립은 아까 북방 이스라엘 멸망시킨 것이 샬만의 셀 오세라고 그랬죠. 뭐 하여튼 그 후손들이 이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사르곤이 있습니다. 사르곤의 아들 산헤립이에요. 이 산헤립 아시리아 왕인데 산헤립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샬만의 셀 오세가 그 후대 왕들인 이게 왕들이 사르곤 거쳐서 이게 산헤립까지 해서 이제는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36장 37장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산헤립이 이제 남방 유다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탁 포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묻죠.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죠. 물러갑니다. 여하튼 산헤립이 라기스를 함락하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성경 기록에 의하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으면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 프리즘에 이걸 산헤립 프리즘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뭐라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유다인으로서 나의 명예에 복종하지 않은 히스기야에 관하여는 이제 히스기야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가 산헤립이 몰려 이렇게 침략해 왔을 때 방어를 하거든요. 그 방어한 내용이 이게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 37장, 이사야. 그래서 우리 교과책은 이사야, 히스기야, 산헤립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 산헤립이 남긴 내용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의 명예에 복종하지 않은 히스기야에 관하여는 내가 그의 강한 성벽을 가진 도시들 중 46개와 그들 이웃의 수많은 작은 도시들을 포위하고 점령했다. 그다음 나는 그를 마치 새장에 갇힌 새같이 그 왕도인 예루살렘 안에 가두어 두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산헤립이 기록을 남기면서 나는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라기스를 정복했다 하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안 하고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안에 가둬뒀다, 포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면 고대 왕들이 정복했다고 확신이 남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가둬뒀다 이렇게 말해요. 왜 산헤립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 그 선대 왕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면 자기는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할 터인데 가둬뒀다 하고 끝나고 나중에 남방, 놀랍게도요, 그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정복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죠. 여기 그때 당시 하여간 산헤립이 유다를 전쟁했던 그 기록들인데 이게 이 내용들을 거의 숫자도 비슷해요. 이 내용은 BC 701년 산헤립의 유다 정벌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그날 밤 천사가 내려와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사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사건을 둘주가 해를 입혀 흑사병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의 연보에는 예루살렘을 포위만 했지 점령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예,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왜 산헤립이 자기의 업적을 남기는 기록을 남기면서 포위만 했지 점령했다는 기록을 뺐는지 프리즘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이 그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또 다른
고고학적 발견물이 있습니다. 이건 살만에셀 3세. 살만에셀 3세가 누구죠? 예. 살만에셀 5세가 있기 전에 살만에셀 5세가 살만에셀 아시리아의 왕 살만에셀 5세가 아까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했다고 그랬죠. 그 전에 그 전임 살만에셀 3세니까 그 전이잖아요. 그 살만에셀 3세가 북방 이스라엘 제두 번째 왕조인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고 두 번째 왕조인 예후 왕조 때 예후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살만에셀 3세가 남긴 방첨답, 흙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림도 있고 글자도 있는데 그 그림 중에 글자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예후에게서 은금 금으로 된 사풀루 주발 밑바닥이 뾰족한 금뭐 이렇게 이런 걸 받았다. 이렇게 하고 글이 있고 그 위에 그림들이 쭉 있는데요. 앞에 그림 보이시나요? 제가 영국 박물관 갔을 때 이거는 똑같은 모형으로 크기로 만들어 놓은 영어로 레플리카라고 그러죠. 그 레플리카지 실제 그 오벨리스크는 이거는 이렇게 건들면 안 되죠. 중요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건 레플리카입니다. 자, 그 중에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전면에. 이게 이스라엘 왕 예후가 나한테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하고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이 예후는 요즘 말로 하면 사진이 남아있는, 사진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상 인물입니다. 예후입니다. 예후가 나한테 조공을 바쳤다. 여러분, 그러니 이 기록은, 이런 모든 기록은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를 이야기로 꾸며서 있지도 않은 내용을 상상으로 해놓은 게 신화인데, 성경 기록은 신화가 아닌 거죠.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열왕기하 3장입니다. 이건 아합 왕때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 중에서도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열왕기하 3장을 보면 그 3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죠. 꼭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방 유다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과 함께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아버지일 때는 오므리일 때는 이게 조공을 잘 하더니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조공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을 내가 한번 혼내줘야지 하는데 이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아합이 세 왕이 합쳐가지고 모압 왕 메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쭉 가서 마지막에 다 몰아가지고 그 나라의 수도인 길하레셋, 열왕기하 3장을 보시면 길하레셋, 현대는 쾌락이라고 불립니다. 그 길하레셋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정복하기 직전인데 이 모압왕 메사가 마지막 순간, 이제 정복당할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왕자를 죽여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 모압이 섬기는 신이 누구지? 뭐죠? 금오스입니다. 그래서 금오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역 번역에 의하면 이를 보고 통분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분히 여겨 포위를 풀고 돌아갑니다. 정복 직전에 모압 왕 메사가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왕자를 죽여서 번제로 드렸더니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이 그냥 뚝 끝나요. 정복 직전에 했던 세 왕이 통분히 여겨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 성경 기록은 그렇게 끝나는데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돌비가 발견된 겁니다. 1868년 8월 19일 독일인 클라인이 모압 땅에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아르논 강의 북쪽 디본, 현재 지명은 디반이라고 합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클라인이 이걸 발견한 다음에 이걸 사겠다고 내가 가서 돈을 구해 가지고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이때 독일과 프랑스가 막 경쟁하던 시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프랑스 영사 클레르몽 깐노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걸 탑본을 땄습니다. 미리 탑본을 이렇게 땄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와가지고 서로 이걸 귀하게 여기고 살려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이 안에 뭔가 큰 보물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걸 뜨거운 물로 데펴가지고 깨뜨렸습니다. 그거 탑본을 또 놓았기망정이죠. 와보니까 다 돌이 깨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탑본을 근거로 깨진 돌을 다시 모아서 역시 레플리카, 실물 크기로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현재 그 실물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원해서 여기 적혀 있는 글들을 읽어보니 이겁니다. 나는 디본 사람 모압왕 그보스의 아들 메사이다. 그래서 이 돌을 모아바이트 스톤, 모압 돌이라고도 하고 왕의 이름을 따서 메샤 스톤인 메사 돌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오므리가 여러 날 동안 모압을 억압했으나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여러 날 동안 모압을 억압했으나 그보스가 자신의 나라 모압에 대해 노했기 때문이다. 그보스가 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왕자를 바쳐서 포위가 풀어지고 하니까 이게 누가 도와줬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당연히. 그 모스가 도와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쵸? 예. 그 모스가 우리를 구해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경 연대와 거의 일치하는 BC 8세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억압했다는 것. 아합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다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야훼로 부른다는 것.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압바이트 스톤은 열왕기하 3장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기록해 놓은 것으로서 성경의 역사성을 확인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교과가 다루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성경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는 미니멀리스트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과를 시작하면서 오늘 교과에 그 교과책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했었죠. 만약에 다윗의 역사성이 부정된다면 그 수도인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며 성전은 어떻게 되며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메시아의 약속은 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말죠. 여러분, 지금 성경 고고학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 살짝 언급하죠. 1993년 이스라엘 북부 헬몬산 발치의 텔 다안에서 보시는 대로 다윗의 집 인스크립션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다윗의 집의 왕, BC 825년경에 아람 왕 하사엘이 남긴 것인데 북방 이스라엘 아합과 남방 유다 여호사밧 시대 직후에 여호사밧을 가리켜 다윗의 집의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을 다윗의 집의 왕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다윗의 너무도 당연하지만 성경 외의 기록이니까요. 다윗의 역사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된 이후에 심지어 미니멀리스트, 최소주의자들도 다윗의 역사적 실존 자체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부정하지만 고고학 기록은 받아들이니까요. 성경은 안 믿지만 이런 것이 발견되면 그건 믿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다윗을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이들이 이게 발견되니까 다윗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다윗은 왕이 아니고 그저 부족장, 동네 동장 정도, 요수발로 하면 뭐 정도였다. 뭐 이렇게 다시 최소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그저 역사적 실존 인물이지만 그 역할은
사실 한 동네의 부족장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이걸 과대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기록이다라고 하는 해석학적 입장을 다시 뒤집는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제가 이게 크게 잘못 썼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싸움이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하다가 잘못 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나오는 사무엘상 17장. 거기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싸움의 장소를 말해주는 지명이 몇개 나오는데 소고, 아세가, 사이, 에베스 남밈, 엘라 골짜기, 골짜기. 여기 굉장히 그 다윗과 골리앗 사이의 전쟁을 말해주는 그 장소가 그 지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성경상 기록 정보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던 골짜기인 엘라 골짜기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소고는 현재의 키르벳 아바드. 키르벳이란 말은 폐허, 텔이라는 말은 언덕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세가는 현재 테르 자카리아 뭐 이렇게 지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명 덕분에 실제로 전쟁에 있었던 그 엘라 골짜기 어딘지를 알게 되었고 그 엘라 골짜기 주위에 현재 키르벳 케이아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현재 성서 고고학계 가장 뜨거운 핫 이슈의 현장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32km. 지금 우리 교과 저자는 바로 이런 아주 뜨거운 핫 이슈를 가지고 우리 교과책의 내용의 그 제일 앞에다가 다윗과 솔로몬하고 그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키르벳 케이아파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남서쪽 32km 지점인데 이스라엘 진영이 진쳤던 엘라 골짜기 능선입니다. 여기를 2007년부터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의 요셉 가르핑크 교수팀이 참여해서 이 키르벳 케이아파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성문과 성벽으로 된 군사 도성을 발굴합니다. 도시를 발굴합니다. 발굴하고 보니 이때 함께 여러 개의 토기가 발굴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 발굴팀에, 이 요셉 가르핑클 교수팀의 발굴팀에 한국인, 당시 히브리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받고 있던 한국인 학생이 함께 참여해서 아주 중요한 토기를 함께 발견합니다.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BC 9세기, 10세기예요. 무슨 시대입니까? 통일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미 구축된 군사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걸 이제 복원시켰습니다. 거기 성문 했는데 복수로 성문이에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17장 52절에 두 개의 문을 의미하는 사아라임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7장 52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고대에는 고대 도시 문은 다 문이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사아라임 문이 사아르가 히브리어로 문이거든요. 대문. 근데 사아라임은 복수니까 문이 두 개예요. 사아라임 했는데 발굴하고 보니까 문이 두 개인 거예요. 문이 두 개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윗 시대 때 부족장 정도가 아니고 도시 요새를 이룬 도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죠. 바로 이 성문 주변에서 가로세로 15cm의 토기가 발견됐는데 이 토기를 발견한 분이 바로 한국인 강후구라고 우리 현재 서울에는 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BC 10세기 히브리어. 여기 보면 신명기 내용을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토기가 발견됐어요. 우리 강후구 서울 장신대
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 팀에 참여했던 이분이 2018년 그 우리 그 구약논단에다가 세 번째 9월 30일자로 발행된 구약논단에다가 이 키르벳 케이아파, 이 토기 연대와 유다 왕국건서, 이게 토기가 발굴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걸 그래도 미니멀리스트들이 끝내 자꾸 부정해요. 그 부정하는 한 여성 학자, 이 징글 아비츠라고 하는 분이 또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학술 논문으로 반증하는 내용을 논문을 발표해서 2018년 9월에 구약논단에 실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우리 모든 우리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의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 여기 그 전에 하나 더 보죠. 여기 보면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고 했는데 이 에스바 이그 기스의 아들 에스바알이 나오잖아요. 여기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So, biblical name Esbaal found outside of the Bible.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 성경 바깥에서 또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 다윗 시대 도성이 발견되고 이름들이 발견된다 그 말입니다. 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영상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전 세계 많은 고고학자들에게는 실존의 인물이 아닌 전설의 주인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까지 다윗 왕에 대한 직접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6년 예루살렘 남서쪽 30km 지점에 위치한 엘라 골짜기, 즉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는 장소 부근 언덕에서 다윗 왕 시대로 추정되는 도시 히르벳 키아파가 발견돼 다윗 왕이 역사적 실존 인물임을 증명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히르벳 키아파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최근 예루살렘 성경 박물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The excavations that were done there over the last number of years found incredible evidence that dates the city to the time of the early days of King David, to the time when the Bible tells us that the battle between David and Goliath took place. It says that the battle took place at a place called Ephes Damim, between the cities of Azekah and Soho. And this city is right between the two of them. 히르벳 키아파 발굴은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 조셉 가핑겔의 발굴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발견된 올리브 씨앗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10세기에서 11세기 다윗 시대의 도시와 유물들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도시 구조와 동물들의 유골 분석을 통해 블레셋이나 가나안이 아닌 남유다 왕국의 요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Hebet Kayafma shows that in the time of David, there were already fortified cities in Judah. This was not known before. Even in Jerusalem, in city of David, you cannot prove that even one building or one wall is from the time of David. 이번 전시에는 사울의 넷째 아들 에쉬바알과 같은 이름이 새겨진 토기와 1차 성전을 본뜬 모형이 전시됐고, 텔 단에서 발굴된 유물 중 다윗의 집이라고 새겨진 점토 조각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The shrine model is very interesting, maybe the most important artifact found in Hebet Kayafa. When you read the biblical tradition about Solomon Palace and Solomon Temple, you see the same features mentioned in the biblical text. So you have a biblical text describing royal architecture of the 10th century BC, and you see an example of royal architecture in the model, and they are matching each other. We cannot prove the biblical tradition, but nothing in Hebet Kayafa contradicts the biblical tradition. Everything in the biblical tradition and everything in the excavation match perfectly with each other. 약 10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이스라엘 땅. 파는 곳곳마다 끊임없이 발견되는 성경의 증거들은 이제 더 이상 성경이 허구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KRM 뉴스 명영주입니다. 예, 여러분, 고고학이 증명한다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미니멀리스트들에게 이런 고고학적 발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6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4절로 9절은 창조에 대해 감사하고요. 10절로 22절은 출애굽에 대해 감사하고요. 23절로 25절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먹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와 출애굽과 나의 실존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역사적 사실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출애굽 소설 속의 이야기를 감사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창조 허구를 감사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시편 136편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 중에 창조와 구원과 출애굽이란 구원과 나의 현실적 실존이 함께 감사해야 할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은 아담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나의 구원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었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구원이 모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의 죄가 실존적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께서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죽은 것을 위해 죽으신 겁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로마서 바울의 모든 이야기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겠습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죄와 아담의 죄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주고 있는 것이죠. 예, 한 사람 아담과 많은 사람 곧 우리 나 자신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사건들은 그 역사적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내용 간단합니다.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논리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 라합, 삼손 이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할 때 그런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모든 인물들이 무슨 신화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해석학의 기본 전제는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나 스토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로서의 성경,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성경, 건전한 성경 해석학, 아니 바른 성경 해석학의 출발이요 전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 그것이 오늘의 교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